한국 전염병 수사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리버가 얘기하는 아방가르드 개념이라 파터 베르가 얘기하는 아방가르드 개념이 서로 이제 모순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디스토프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형식적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캔버스 내에서 어떤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이전의 시대로 이제 그 전개되는 그런 미술을 운동을 지칭하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었던 아방가르드 개념이에요. 이제 뭐 추상표현주의, 앵콜맨, 뭐 기하국상, 뭐 단색가가 쭉 이어지는 이 계보를 얘기하는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린버그의 라인 속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나가게 되겠죠. 왜 이러지? 이 카보 미술부는 그 당시에 그 미술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식민 정치를 극복하려고 했고 운전 국민 해방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 투쟁을 한 어떤 그런 분들인데 이상충돌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기회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아카이브팀 만들어서 한번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국명 소설에 이제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칠소교류 공장 신사파 이게 이제 이상충의 유일한 자료로 소개되는 자료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사실이 남아있을까? 실험 미술을 찍는 작가 열리츠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문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명료한 답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미술은 그 자체로서 그냥 아방가르드 겁니다. 현대미술은 아방가르드 미술은 따로 지금 성립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대미술가들은 다 현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자체로 그냥 아방가르드